안녕하십니까.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라고 할까요? 도구는 여기서 길이가 1m 조금 넘습니다. 무한채비라고 일본말로 하면 무겐지각개 이렇게 하는데 별 중요한 거 아니고요. 일단은 사용법은 낚싯줄을 위로 고정을 하고요. 나중에 풀 거니까 뭐 대충 안 풀릴 정도만 감아놓으면 됩니다.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30cm입니다. 여기까지 30, 여기서 여기까지도 30이죠. 자, 이렇게 한 바퀴 하면은 30cm, 30cm에서 60cm 단차의 채비를 만들 수 있겠죠. 오징어용 가지 채비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, 자, 여기서 대충 꼭지매듭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먹을 줄을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. 네번 정도 해주고 요 사이로 요 줄을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서 당기면, 이렇게 조이면서 당기면은 요런 형태의 매듭이 만들어집니다. 절대로 막 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. 이 방법 사용하시면은 뭐 튼튼하고 간단하게 매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매듭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노란색 줄처럼 이렇게 기준을 잡고 노란색 줄에서 돌렸던 것처럼 두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돌려준 다음에 요 구멍 사이로 밑줄을 빼내 주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면은 요런 꼭지 모양의 매듭이 되는데, 꼭지가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하면은 조금 넣어준 상태에서 더 당기고 하면은 요 올가미가 작아집니다. 꼭지가 이렇게 꼭지가 작게 되도록 조여주면은 이렇게 매듭이 되죠. 이 매듭은 가운데 줄이 쭉 당기는 방향으로 양쪽으로 나란히 펴져 있어서 강도가 특별히 약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식으로 해서 반대편에 감아주면은 거의 비슷한 뭐 간격으로 유지가 됩니다. 이렇게 자, 보시면은. 1-2cm 정도씩 차이는 나도 크게 막 단차가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. 특히 투입기에 넣을 때는 간격이 일정해야 골고루 이렇게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 없이 정렬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, 여기에 가지줄을 원하는 단수만큼 12개면 12개, 뭐, 저 같은 경우 18개를 이렇게 쭉 해놓고, 자, 요, 가지채비를 만들어줍니다. 요 구멍에다가 줄을 묶어주는 거죠. 자, 스냅에 이제, 줄을 묶어야 됩니다. 여기 스냅 구멍이라 하고요. 자, 요런 스냅
묶는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다 아시는 매듭인데요. 채비에다가 이렇게 줄을 통과시킨 다음에, 그래서 한 번, 두 번, 세번 해주고 이 구멍에다가 다시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넣고 요것을 같이 이렇게 잡고 당겨주면은, 낚싯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쭉 당기면은 여름 매듭이 나옵니다. 빠질 것 같지만은 절대 빠지지는 않습니다. 당겨주고 나서 이걸 이렇게 잘라주면은, 줄로 하면은, 낚싯줄로 하면은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렇게 잡고, 한 번, 두 번, 세번 해서, 뒤로 해갖고 세번반 해도 되고 세 번만 해도 됩니다.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구멍에 넣으면 들어가죠. 이렇게 구멍에다가 다시 넣어서, 줄구멍입니다. 도래구멍이 아니고 줄구멍으로 넣고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이렇게 매듭이 되죠. 남는 거를 이렇게 바짝 붙여서 잘라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줄은 어느 정도 길게 해도 되는데, 어차피 이 줄의 길이는 요 스냅까지 포함해서 스틱 채비보다 길면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18cm면은 18cm 스틱을 쓰시면은 요 전체 묶었을 때 길이가 18cm를 넘어가면은 이 스틱이 돌아서 본 가지줄에 바늘이 걸려가지고 있으면은 오징어가 물었더라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겠죠. 절대로 스틱 길이보다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가지채비에 묶는 방법은 이렇게 가지채비에 꼭지가 나와 있죠. 자, 꼭지에다가 줄을 넣습니다. 그리고 줄이 넘으면 여기를 잡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.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 또 고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를 돌려주고 이렇게 줄을 잡고 당기면은 되는 겁니다. 당기면은 이렇게, 낚싯줄은 잘 되는데 이건 안 되죠.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매듭이 탱탱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설명드리려니까 이 줄로 하다 보니까 요런 매듭이 나오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채비 아까 만든 구멍에다가 줄을 넣고 묶어줍니다. 그래서 줄이 들어가면은 이 구멍이 있죠. 이 구멍에서 줄이 통과됐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 부분을 잡고, 자, 길이는 요 정도 했는데 길면은 쭉 빠져나오면서 길이 요 길이보다 조금 더한 이만큼 더 길어집니다. 그걸 감안하셔서 좀더 당긴다든가 아니면 좀더 길게 하시려면 늘려서 해도 되고, 자기가
사용할 스틱보다 길지 않게 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잡고 상태에서 위에를 잡고 다시 요 줄을 감아줍니다. 뭐 다 아시는 방법인데 클린치인가 뭔가 노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돌리시고 다시 위에 구멍으로 넣어줍니다. 자, 위에 구멍을 넣고 넣고 나서 요 구멍 사이로 들어간 줄을 같이 잡고 어느 정도 당겨줍니다.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매듭이 되기 시작하죠. 요 위에 부분이. 자,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당겨주면은 됐죠. 이 상태에서 침 발라서 해야 됩니다. 원래 열 안 있게. 자,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면은 매듭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만 여유를 남겨두고 잘라두면 됩니다.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 매듭을 조일 때 아주 세게 조이질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살짝 안 풀릴 정도로만 조여놓고 이제 고기가 물어서 후킹을 할 때 탁 치면은 이렇게 탁 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쭉 줄이 더 조여지면서 쇼크리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충격 완화 역할을 해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오징어가 그럴 필요는 없겠죠. 안 풀리게 꽉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같이 채비를 만든 다음에 스틱을 연결하고 이제 가지채비 자세에다가 묶어주시면 되겠죠. 이 도래 같은 경우는 제품이 가마카츠 제품인데요. 비쌉니다. 이렇게 사모인데 12개가 들었고 우리 돈으로 2,500원 정도 합니다. 근데 이 정도 강도로 스냅을 걸었을 때잘 빠지지 않는 제품들이 잘 없습니다. 이렇게 생긴 게처럼 둥글게 돼갖고 스틱 채비를 넣었을 때도 스틱 채비가 이렇게 꺾인 부분, 꺾이는 돌에 같은 경우는 이걸 자꾸 벌리려고 하겠죠. 배우는 힘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가지고 도래가 쉽게 벗겨지지 않고 또 강도도 굉장히 셉니다. 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도래는 요보다 요즈리 제품인데요. 요즈리 제품에 들어있는데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개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하고 몇개 차이 안 납니다. 이게 9,000원인가 10,000원인가 하는데 들어있는 개수를 나눠보면은 뭐한 40개 들었나? 근데 이 12개짜리 36개 들은 것보다 크게 뭐 가격적으로 저렴하지 않습니다. 이 요조리 제품이. 저도 이걸 많이 썼는데 전에 쓰던 거는 조금 얇아서 도중에 스틱을 몇개 잊어먹었습니다. 스틱 하나 잊어먹으면은 2,500원이죠. 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또 사용하려고 하면은 모양은 좋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안 빠지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턱이 휘어진 턱이 튀어나와서 스틱 구멍에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걸 아슬아슬하게 잘라가지고 이 돌에서 안 벗겨질 정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뭐 있으면 좋은데 저는 무게 줄이려고 잘라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번거로운 것도 있고 금액도 크게 싸지 않고 해서 아마 이 가마카츠 제품 요게 앞으로 제가 계속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. 요거는 거의 요걸로 해서 액이 빠진 적은 거의 없고요.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제품을 뭐 추천드립니다. 제가 뭐 금방까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외놈들 물건 팔아줘 봐야 좋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쓰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
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제품 12호, 그 다음에 10호, 이 제품 뭐 10호, 12호 쓰는데, 12호를 쓰면은 이제 좀 장점이 빳빳해 갖고 잘 엉키지 않는 장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갈치라든가 이런 게 물었을 때 약간씩 쓸어도 아무래도 10호보다는 조금 더 터질 확률이 적겠죠. 한 번 정도 갈치에 걸려서 채비를 반 정도 날려버린 적이 있는데, 뭐 어차피 나갈 거는 나가지만 뭐 12호나 뭐 10호는 거의 비슷하죠. 근데 12호를 쓰면은 채비 자체가 좀덜 엉킵니다. 이게 펴져 있기 때문에. 단점은 투입기에 넣을 때 이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딱 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쏙 휘어지면서 채비통에 좀잘안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 정도 차이고요. 그러니까 뭐 줄이 가려면 좀 입질도 더 받을 수도 있겠지. 경계심이 많을 때는. 근데 10호, 12호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사용하는데. 알아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가지줄은 뭐 5호를 많이 쓰는데, 5호나 6호나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좋고요. 전에도 제가 카본을 써봤는데, 이두 종류에는 카본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이 가지채비가 짧은 데면 탄성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, 다른데 일본 제품들 써보면 요 줄이 고무줄처럼 조금 쫀득쫀득하게 잘 늘어나는 줄인데, 그건 구하지를 못하겠고요. 그래서 카본보다는 나일론사를 쓰는 게 카본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점이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씁니다. 가격도 싸고. 다음에 또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건데, 6mm 스테인리스 봉에 나사산을 다이스라고 하죠. 나사산 탭 내는 걸로 이렇게 탭을 낸 겁니다. 뭐 적당하게 나오는 나사가 잘 없더라고 그래서 탭을 내서 만든 거고요. 밑에 보면 이렇게 옮겨서 꽂을 수가 있는데, 와샤를 좀 큰 걸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밑에 프로파일에 이렇게 상처가 덜 가겠죠. 이렇게 힘도 넓게 보선되고,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나비너트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조여주면은 움직이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굳이 필요 없는 장비지만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.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고요. 뭐 어차피 낚시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가 물건 하나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